바와 달리 과장된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쓰르라미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 귀창이 터져라 운다고 하니까 예. 쓰르라미는 우리 고막을 터뜨리기에는 그 주파수 진동수가 좀 부족하죠. 예, 따라서 그 과장된 표현은 맞습니다. 예. 시적 대상이신 역동성. 예, 역동적이진 않죠. 역동적인 거는 예,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영탄의 형식으로 대상의 부재에서 느껴지는 안타까움이 죽을까요? 3번 구조 되겠습니다. 나에는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에는 일단 적절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영탄의 형식이 있는가도 보아야 합니다. 됐나요? 예, 나에는 영탄법도 즉 감탄문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에는 나오나?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필기할 준비하시는 놈들은 꽝이에요, 꽝. 그런 놈들은 내신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신 1등급 나오는 놈들이 모의고사만 보면 4등급, 5등급 나오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야.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찾을 힘이 없어요. 우리는 서서히 서서히 그 능력을 키워가면 됩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더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저는 시험의 본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시험의 본질은 남보다 한 개 더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남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지. 예, 교랑이 딱 보는 순간 아, 난 교랑이랑 경쟁하면 이길 것 같아. 아싸. 왜 웃기려다 실패했습니다. 자, 11번에 A와 H에 대한 설명. 1번 A와 B를 각각 얼굴 비치던 빨래를 두드리던과 연결제는 둘 모두 과거 미줄일까요? 과거 미줄일까요?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인이야 졸렌이야? 감사합니다. 이게 졸렌인지 확인해 보고 오세요. 모든 졸렌이 과거는 아니고 모든 과거가 졸렌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능은 그렇게 돼요. 과거의 것을 그리워하거나 미래에 올 것을 지향하는 그런 시들은 현재가 아니잖아요. 걔들이 졸렌일 수밖에 없습니다. 2번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때를 치어 춤추던과 연결지어 짐 읽으면 동적 이미지와 환기하는 생동감 동적 이미지와 환기하는 생동감이 죽었고요. 긍정이야 부정이야? 감사합니다. 그럼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때를 치어 춤추더니 졸렌이 될 때만 2번 선택지가 맞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 뭐 3번은 우연한 계기인지 묻고 있고요. 꺼지라고 하시면 되고요. 4번에 고립된 공간이 된 이유가 물과 관련되어 있어. 예, 꺼지라고 하십시오. 뭐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어요. 천수답이 자연인구 부정적인 건 맞지만 그런 천수답조차도 버리고 가는 상황이 자연인 거지 물이랑 뭔 상관이야 도대체. 부끄럽네요. 예, 좋습니다. 네? 네. 지나가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뒷부분 데이 3에 있는 거 있죠. 형기 다 풀었나? 예, 전혀 안 풀었죠. 예? 그러니까 70쪽부터 시작해서요. 78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 하나만 받고 오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시면 제가 제 마음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거.